네, 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오늘 해볼 레이스 생성자는 기렐름. 지금 저 썸네일을 보면은 약간 올라갔다가 저거 다시 내려가고 뭐 가는 뭐 그런 형식 같은데, 어쨌든 등급은 69%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받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래 한 세션에 비가 와갖고 지금 빗소리가 들리는데, 뭐 시작하면은 비 그치겠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수단은 오시리스, 젠토르노 T20, 오시리스 젠토르노 D20. 자, 약간 다른 차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번에는 젠토르노 실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바. 자, 바로 갈게요 그냥. 예. 자, 일단 지금 원래 세션에 비가 왔다가 제가 맑음으로 바꿔갖고 지금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있는데 미끄러지지 않을까 조심히 가야 되나? 어쨌든 이거 고 나왔을 때 출발 버튼 누르시면 쉽게 출발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슬그마이 팅팅. 아, 얘 미끄럽네. 좀 많이 미끄럽다. 그리고 이거 GTA 레이스가 아니고 원래 표준 레이스인데, GTA 레이스로 바꾸면은 기렐름이 자꾸 사람들이 GTA 레이스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부스터와 이제 로켓 이런 걸 많이 심어놨네요. 자, 일단 초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비 와갖고 좀 미끄러워갖고 힘들 뿐이지. 이렇게 딱 이렇게 커브 돌아주면 되고요. 깔끔하다. 근데 방금 깔끔하진 않았어. 뭐지? 처음에 깔끔했다 해놓고 깔끔하지 않대. 이게 뭔 소리야? 싹 지나가고 이제 시작하는 건가? 자, 일단 여기 한번 타고 쓸데없는 시네마틱 한번 해주고, 예, 딱 커브 돌고. 가나요? 여기 앞이다. 자, 앞에 있는 이 컨테이너를 쳐주면서 가면은 뭔가 쉬울 수도 있어요. 우와! 우와! 잠시만. 짧다. 안 돼! 이 레이스 뭔가 재밌는데? 와. 아니, 이 점점 진화해나가. 공중에서 막 턴하고 난리 났어, 이거, 이 레이스. 자, 여기서 타, 튕기. 예, 잘못 튕겼고요. 예, 인정, 내가 못한 거 인정합니다. 머리니 자꾸.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풀, 악셀 밟고 가다가, 예, 탁 튕기고, 가고, 유지. 네, 싹 쓸면서 가고, 튕기고, 헛! 첫! 깔끔깔끔 쓸어요. 자, 착지가 좀 아니었어. 자, 어쨌든, 체크포인트는 19개고, 방금 그 벽타기가, 이 램 레이스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나긴 하지만, 아직 랩 두 바퀴라는 거, 랩이 두 바퀴라는 점. 자, 이번에는 안 부딪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다 웅덩이도 사라졌겠다. 네, 커브는 쉽겠지. 안 쉬우면 큰일 나지만. 여기 이렇게 하다가 뿌앙 쩐다 쩔어. 자, 여기서도 딱 커브 틀고 부서. 이게 커브 틀면서 하면 좀 쉽네. 저번에 댓글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 마크 올리기 전에. 야, 뭔가 깔끔하다. 이 벽타기 부분에서만 진짜 깔끔하면 된다. 이렇게 부스터 먹어주면서 여기서도 커브 돌고. 잠시만, 뜬 상태였어. 나 리스폰 할 뻔했네. 자, 갑니다.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이 벽타기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
갑니다. 하찻. 속도 유지. 아! 아. 예, 한 방에 먹겠어요. 아깝네. 아. 그 저번에 자연산 다리 원래 자연스러운 다리라고 해야 되는데 자연산 다리라고 해버려갖고 예, 사람들이 좀 많이 봤어. 조금 약간 야리꾸리한 생각 많이 했을 거야. 나 다 알고 있어. 나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아 잠시만. 오시리스로 했어야 됐나? 젠토르노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앞부분이 좀 뾰족해서 그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뭔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벽타기 레이스 할 때는 젠토르노는 좀 사용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왜냐? 이게 좀 힘들거든요. 아니 뭔가 이상해.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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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착지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원래 착지하면서 움직였으면은 완벽한 착지였는데 뭔가 움직이지 못했어. 그리고 벽타기에서도 망했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저 하이라이트 부분을 잘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주 쉽게 골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한정이면은 뭐 그렇고 너무 잘난 척인가 이건? 죄송합니다. 어쨌든 달러는 5,048 RP는 1,748이었나? 왜 48만 있지? 어쨌든 1,700 정도 얻었어요. 90이었네. 자 어쨌든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1레이스 뭐 등급 낮춰주고 싶으면 싫어요 누르시고 등급 높여주려면 좋아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난 레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씨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